자, 김영현 감독이 지휘봉 잡고 있는 안양입니다. 쇼피스 골키퍼 최우정, 유종일, 류현재, 김상원, 최재훈, 주현재, 구본상, 맹성홍, 조규성, 미콜라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복장과 함께하는 박진석 감독 선수들입니다. 윤평규 골키퍼, 정준현, 아슐마토프, 이은뜸, 이한도, 최준혁, 박정수, 여름, 윌리안, 필리페, 김종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안양과 광주의 전반전 45분. 보라색 유니폼의 안양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광주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이었어요. 자, 가운데에서 박정수. 먼 거리 오른발 슛! 깔린 슈팅이었습니다. 여름. 굉장히 아쉬워보는 여름. 버텨내면서 밀고 올라가고 있는 광주예요. 수비수차 4명. 자 중앙에 필리핀 있고요. 자, 수십 미터 질주. 라인 근처 나가기 직전에 나갔습니다. 광주도 이 볼을 뺏어낸 이후에 네. 수십 미터를 지금 돌파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코너킥에서 위치가 조금 달라졌어요. 자, 왼발 코너킥 헤더! 어호! 왼쪽 빗나갑니다. 네. 의도적으로 골키퍼의 시야도 많이 방해를 하기 위해서 광주 선수들이 다 박스 안에, 6야드 조원 안에 다 들어가서 지금 한번 경쟁을 해봤습니다. 예. 자, 먼 거리 정면에서 오른발 슛! 왼쪽 빗나갑니다. 안영의 프리킥. 공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미리 이제 등지면서 오. 자, 박산 쪽에서 미콜라 볼을 띄웠습니다. 방도 처리. 골키퍼 그냥 휘어 보내는 윤평구. 자,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게 공교롭게 지금 미콜라 선수 정면으로 향하면서 아찔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네. 안양의 공격 올라가면서 왼발 띄웠습니다. 조계성 오른발 슛. 빗 맞으면서 빗나갑니다. 지금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두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빠른, 뛰어 들어가는 조계성을 그렇죠. 바라보면서요. 그다음에 조계성 선수가 대각선으로 침투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광주에서는 풀백이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안양의 미드필더들이 수비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자, 뒷공간인데요. 골키퍼 넘어지면서 헤더 처리. 윤평구. 긴 패스를 통해서 공략, 광주를 공략하는 게 한 두 차례 정도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갔었습니다. 공간 좁히면서. 뒤쪽으로 살짝 오른발 슛! 골키퍼 지금 위험했어요. 자, 불절이 됐었는데 네. 윤평균 골키퍼가 침착하게 잘 방어를 했고요. 네. 이한도 맞고 지금 네. 불절되면서 지금 공격의 날카로움은 오히려 지금 안양이 더 좋습니다. 네. 자, 한 번의 제동 왼발 크로스 뒤쪽 윌리안 헤더. 오! 네. 지금 이 각도에서의 볼의 방향이요. 네. 네. 오. 측면 쪽에서 그러면 공이 들어가면 좋은데 측면 쪽 크로스도 좀 쉽지 않고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시집했어요. 그러면 슛! 자, 이게 벗어나네요. 네, 안영이 찬스였습니다. 정확하게 뭐 얼떨결에 발을 대긴 했었는데 네. 정확하게 발에 맞지 못했어요. 다시 보시죠. 잡아놓고 이 반대로 넘어가는 거 너무 좋았고 주현재 선수 잘 네. 잡았고 공도 잘 줬어요. 근데 조규성 선수가 정확하게 터치가 못했습니다. 자, 펠리페 잘 들어갔어요. 자, 잡아놓고 들어갑니다. 자, 윌리안 오른발 슛! 한번 들어오는 볼! 챔피언스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미콜라 올라갑니다. 미콜라 잘 됐어요. 자, 진입하면서 미콜라 오른발 슛! 골키퍼 슛! 지금도 광주의 한 번의 찬스, 그리고 안양의 한 번의 찬스. 네. 마지막 공격이 될 듯한데요. 먼 거리 프리킥! 골키퍼 펀치! 흘러나온 볼! 자, 걷어내며 조심히 휘슬 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14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14라운드 전반전 한 번씩의 뭐 찬스는 있었습니다만 득점 네. 없이 끝났던 양팀의 전반전 경기였습니다. 자, 킥오프 양팀의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꾸면서 흰색 유니폼의 광주가 왼쪽, 보라색 유니폼의 홈팀 광주 안양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볼 갖고 있고요. 전진 미콜라 돌면서 왼발 슛! 왼쪽 빗나가는 미콜라의 왼발 슛. 일단 잘 봤는데요. 왼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수비라인 4명 한번 밀면서 가운데에서 오른발 슛! 오! 골키퍼 또 한번 팔로 슈퍼세이브 선방 펠리페 들어서면서 오른발 슛! 자, 아하! 왼쪽 빗나갑니다. 네, 지금 두현석 선수가 투입된 효과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최필수 골키퍼의 선방 안으로 또 왼쪽 다리로 네. 막아냈어요. 최필수가 자, 코너킥 휘어지면서 오호! 뒤에 오른발 슛! 받지 이게... 않는 광주의 슛! 박정수! 땅을 칩니다. 자, 세트피스 장면에서 네. 사실 전반전에 광주가 세트피스 기회를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었는데 지금의 세트피스는 상당히 좀 날카롭게 잘 들어갔습니다. 네. 재빨리 스루인 전개 안양 왼쪽 측면에서
주교성의 왼발 크로스 뒤쪽 미콜라 머리 스치면서 박스 안쪽 미콜라 미끄러졌어요. 미콜라 밀렸습니다. 게다가 네 지금 아니었군요. 오, 자꾸 저 위치에서 선수들이 좀 자주 미끄러지네요. 그런데요. 자 돌파가 자, 다 됐어요. 밀어주면서 슛 통해서 수비수 태클 막히는 쪽에서 지금 태클도 아쉬울만 토프입니다. 네. 네. 아, 반칙은 아니었고 정말 좋은 타이밍, 그러니까 조기선 선수 들어가는 타이밍 그걸 정확하게 맞춰서 태클이 들어간 거예요. 예. 중앙에서 또 한 번 주심의 휘슬. 자 오늘 경기의 세 번째 경고입니다. 쉽게 도달하기는 어려울 텐데. 네 왼발 올라갑니다. 오, 직접 봤어요. 들어갔어요. 골! 프리킥 이어뜸에 골이 나옵니다. 선제골 광주. 이게 들어가네요. 이게 사실 완전히 역발상이죠. 네. 모두가 다 펠리페 쪽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골키퍼의 위치가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서 직접 슛을 노리는. 네. 아 이건 최필수 이게... 골키퍼 진짜 완전 당했어요. 이거는 코스 킥을 너무 잘 찼기 때문에 네. 넘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정말 너무 잘 찼습니다. 이거는 진짜 막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코스였어요. 네. 수비에서의 강점 광주가 리그 최소 실점이에요. 7골밖에 되지 않았고요. 안양 크로스 타이밍 땅볼 낮게 김원빈 슛! 근데 이번에도 아실마토프 선수가 저 위치를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김원빈 네. 선수가 돌아서서 공을 잡았을 때 각이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 볼이 오는 지점을 아슐마토프가 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헤더죠. 왼쪽 왼쪽 추가합니다. 아니야처럼 네. 크로스가 연결돼서 공을 네. 조기성 선수였던 것 같은데 머리에 맞춘 것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살짝 쓰시면서 재차 그 움직임을 따라서 들어가던 그러니까 주현지 선수 쪽이 오늘 계속해서 좋습니다. 네. 자 광주의 공격 펠리페 쪽 자 뛰고 있습니다. 펠리페 아하 골키퍼 나오면서 볼 처리. 자 코너킥 헤더 높게 떠오른 볼 빗 맞았어요. 오른발 슛 왼쪽 땅볼 슛 팀이 들어갑니다. 김상원 올라갑니다. 광주의 공격 대가 옵사이드 벗어났고요. 낙상 쪽에서 대가 피하면서 어 커팩 대충 이걸 아하 네. 네,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은. 자, 일단 한 번은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볼 세컨. 박상축에서 아직 있어요. 크로스 골키퍼. 네. 철하면서 조심히 휘슬을 네. 봅니다. 양 팀의 14라운드 안양과 광주 경기 최종 스코어 1대 0으로 광주가 선두 탈환에 성공. 그리고 14경기 연속 무패 행진 이어갑니다.